my life is like a song. 너에게 쓰는 편지. 잘 들어봐. 이 건강이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그리고 적합한 음식이 뭔지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그거를 저는 이제 일단은 채식과 그 중에 이제 곡식이라고 곡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은 가임육식은 건강을 악화시키는 원인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유들 하나하나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보시고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이해가 되면은 그게 맞다면은 식습관을 그에 따라서 바꾸시는 게 건강을 유지하는 하나의 기본적인 방법일 겁니다. 일단은 인간의 이제 모습은 구조적인 유전적인 어떤 모습에서 인간은 채식인지 육식에 가까운지를 먼저 알아보는 게 가장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인간의 유전적인 구조상으로 처음엔 장의 길이가 있고요. 장이 인간이 장이 어떤 모양이에 장에 따라서 그런 어떤 육식과 채식에 맞는지야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치아 구조로서도 인간은 어떤 치아 구조를 가졌는지 따라서도 인간은 어떠한 것이 맞는지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장의 길이를 보면요. 인간의 장의 길이는 보시면은 육식동물과 채식동물은 있는데요. 채식동물이 장의 길이가 엄청나게 크고 육식동물이 장의 길이가 짧습니다. 매우 짧습니다. 중간은, 인간은 딱 그 중간 정도입니다. 그 수치를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요. 근데 이거는 놓아있는 보편적인 배모입니다. 그냥. 평균적으로 초식은 11에서 12m고요. 육식은 1에서 2m. 차이가 엄청나죠? 사람은 6에서 7m입니다. 중간입니다. 정확하게. 예. 그래서, 인간은 육식동물과 다르게 장이 깁니다. 채식동물보다는 짧지만. 그래서, 그리고 또 서양인하고 동양인을 비교해봐도 동양인이 1m가 더 긴답니다. 서양인에 비해서. 그러니까 서양인하고 동양인의 차이는요. 우리는 유목인들이다 보니까 육고기를 위주로 생활을 한 경우고요. 육고기가 좀 많이, 그러니까 위주보다는 육고기가 육식동물보다는 적겠지만 그래도 많이 먹었던 인간의 진화 과정이고요. 동양인은 보통 수렵 채집하면서 그 다음에 곡식을 채집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그렇게 보통 채식 위주로 가면서 그런 장이 길어졌다는 거죠. 이런 거를 보더라도 살아오면서 어떤 걸 많이 먹었냐에 따라서 장의 길이가 달라집니다. 왜 장이 짧아지고 왜 육고기를 먹으면 장이 짧아지고 이제 채식을 하면은 왜 장이 길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뭘로 일단은 쉽게 제가 이제 알 수 있냐면요. 육고기하고 채소를 가지고 혹시 이제 고인들이 실온에다가 이렇게 둬가지고요. 부패를 내는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냉장고에 넣지 않고 그냥 냉장고에 예를 들어서 같이 넣어놨다 치더라도 부패 속도가 같이 움직일 때는요. 두 개가 육고기가 엄청나게 부패가 심하고요. 그리고 바일 뭐 어떤 충이라든지 여러가지 새로운 것들이 육고기에는 엄청나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채소를 뭐 좀 진한 거를 먹어갖고 배탈 나는 것보다는요. 육식을 육고기를 문제를 일으켜서 만들어 놓은 거를 오래 뒀다가 됐을 때 부패도가 너무 심해지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몸에 들어갔을 때 육고기는 우리가 실제로 그거를 분석해 보지 않아도 분석해 본 결과도 있긴 있는데 그건 인터넷이나 아니면 이후에 제가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패했을 때 나타나는 그 여러 가지 부분이 엄청나게 심각하기 때문에 다른 시간대에 장에 인간이 먹고 나서 그걸 받아들이는 후에 배출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육식동물은 육식동물이 1에서 2m라는 게 빨리 먹고 나서 그것을 이렇게 드럼통 같이 이렇게 짧아요. 1에서 2m 사이니까 순간적으로 그 육식에서 육고기에서 오는 영양분을 순간적으로 받아들이는 후에 그거를 몸 밖으로 두지 않고 배출을 합니다. 그런데 채소는 소나 있는 경우나 이렇게 토끼라든지 특히 소의 경우를 보면요. 대세김질을 하면서 계속 그걸 부패를 발효를 시켜요. 특히 제가 알기로는 좀 약간 발효를 시키면 숙성을 시켜서 거기에서 영양을 분해시키는 과정을 가져요. 그 말을 보면은 채소는
곡식이나 채소는 이렇게 분해가 쉽게 되지가 않아요. 육식처럼. 이렇게 썩지도 않는다는 말은 분해가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오랫동안 이렇게 발효를 시켜서 숙성을 시키면서 에너지를 자기가 분해해서 그것을 섭취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를 이제 쉽게 들면은 또 다른 방법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육고기를 많이 먹고 변을 봤을 때하고 채소 위주로 먹고 변을 봤을 때 냄새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육식을 먹으면 냄새가 독해요. 채식을 하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쉽게 알 수 있는 거로 소가 이렇게 변을 보고 나든지 닭이든 여러 가지 특히 닭은 좀 아니고 그 토끼라든지 염소라든지 변을 보면 변이 냄새가 안 나고 향긋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육고기가 냄새 나는데 인간이 고기를 많이 먹고 눕든지 그다음에 일반적인 육고기 육식을 하는 고양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동물들이 개라든지 이런 잡식성이나 이런 경우에 때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게 그 몸속에서 그 음식물이 육고기 육식이 부패를 한다는 거죠. 많이 심각하게.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빼줘야 됩니다. 그렇게 빼주지 않을 때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채식보다 육식은 장의 부패를 많이 시키는데 그래서 몸에 장의 노폐물을 많이 만들어내요. 장 속에 가스도 만듭니다. 더러운 가스들이 이산화탄소나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가스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가스는 장을 뚫고 위로 상기를 한다거든요. 장의 장과의 벽면의 구멍이 수분을 이렇게 담아줄 수는 있어도 가스를까지 담아주기에는 약간의 부족함이 있어서 가스도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와서 볼에서 뭐 장이 안 좋을 경우에 어깨가 아프고 두통의 원인이 그런 부분도 있다고요. 그 다음에 혈액을 많이 오염을 하죠. 그 장이 더러워지면은 장벽면을 따고 그 더러운 노폐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흡수를 하면서 나가기도 하고 스스로 부패되어 있을 때는 계속 장벽면을 따라서 나가서 오염을 합니다. 그리고 세포의 영양을 공급한 후에 노폐물을 발생하는데 이게 이제 보통은 요산이라고 예 요산이나 뭐 다른 산들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다른 여러 가지 산을 발생해서 그 혈액을 엄청나게 더럽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다른 부분으로 또 한 가지를 알아보면요. 일단은 피의 상태를 가지고 채식을 했을 경우와 육식을 했을 때를 알아보면요. 채식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정상적일 때 사람의 pH가 7.45 정도를 유지를 한답니다. 근데 가임 육식 섭취를 하면요. pH가 7.36 이하로, 그러니까 이게 산성화된다고 말하죠. 약간 산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알칼리에 중한, 약간 약 알칼리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산성화로 이렇게 가집니다. 그래서 심각하면은 뭐 10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어지면 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산성화가 될 때는요.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또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용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육류 섭취 시 발생되는 독성 물질인 요산이 발생합니다. 육류를 섭취하면 발생되는 요산이요. 그래서 근데 육식 동물은 이 요산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있답니다. 그러므로 육식 동물은 또 당연히 아까처럼 장이 짧지만도 또 이걸 분해하는 효소가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장의 노폐물을 빨리 배출하는 건 있지만 그거를 영양을 받아들여서 세포는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분명히 당연히 요산이 발생합니다. 육고기는 100% 요산이 발생하는데 그럴 때 육식동물은 분해효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분해효소가 없습니다. 분해효소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중화를 해야 됩니다. 산성이 있기 때문에 중화를 하고 이걸 몸 밖으로 빼내려고 할 때 빼서 칼슘을 어떤 빼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도 빼내지겠죠. 같이 제가 보기에 칼슘 말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일단 알려진 거는 칼슘이 일단 빼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골다공증이나 치아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예, 그리고 동양적으로 이제 의미해서 보면은요 배는 신장의 일부라고 하죠. 신장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곳, 기운을 저장하는 곳이 신장입니다. 신장의 배입니다. 신장의 기운을 저장하고 그걸 배에다 골수에 배 안에 골수에다가 저장하는데 그걸 빼낸다는 말은 육식을 하고 있으면요 단순히 신장 기운이 작아집니다. 약해집니다. 또 아까처럼 이것을 들어온 것을 신장이 분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장이 이걸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신장이 채식을 하는 경우보다 육식을 할 경우에는 신장이 많이 이렇게 가동을 하죠. 기계가 가동을 하면은
부하가 걸려서 문제가 고장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육식을 많이 할 때 특히 신장 쪽에 뼈에도 문제가 되고 신장에도 문제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이거는 가정이 아닙니다. 가설이 아니고 100% 이렇게 일으켜집니다. 이거는 유전적으로 알려진 결과상으로요. 나타난 결과들이고 그래서 인간은 채식을 해야 그러니까 육식보다 채식 위주의 식사, 특히 곡식 위주의 식사를 해야 됩니다.